뭐시여, 그 함께 광주연치가 발전이 없단께? 잘하면 잘한다고 찍어주고, 못하면 잘하라고 찍어주고,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릴까봐 찍어주고, 근데, 인자는 참말로 아닌가비요. 참해 본께,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이, 밥숟갈이나 제대로 뜨고 살란가 모르겠어. 정권 교체 한다더만, 택도 없는 소리제. 아니, 전날 개소식한 사람이, 그 다음날 서울에서 출마한다고 하고, 일주일 전에만 해도 출마할 계획이 없다던 사람이 바람처럼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광주 사람들 목이 뒤로 제껴져서 다닌다고 하더만. 하도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이 말아본께, 해보려고 하다가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이 샘플러스야. 그리고 너무 동네에서 겁나게 뭐라고 하더라.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한도 2번으로 나오면 당선될 거라고 하던디. 이것이 얼마나 광주 사람들한테 수치고 쪽팔린 일이여. 이번에는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고 찍어라. 이번에 3번으로 하기로 했어. 우리 각시도 3번, 우리 어머니도 개 모임에서 3번. 3번이 제일 낫다고 하더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봐라. 알았지?